안녕하세요, 표어입니다. 게임할 때 오른쪽 위에 뜨는 플레이어 목록, 그 옆에 각 플레이어의 점수가 보입니다. 이걸 리더보드라고 부르죠. 그걸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도구 상자 열면 사실 검색해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거 왜 여기 떠있냐? 영어로 리더보드라고 직접 검색해도 되고 한글로 리더보드라고 검색해도 됩니다. 보통은 아무 스크립트 가져와도 괜찮아요. 다만 영상 후반에 나오는 데이터 저장 부분 보실 분들은 리더보드 데이터라고 검색하시면 두 가지 있거든요. 이건 구버전이고 이게 최신판. 이거 미리 가져와서 같이 쓰시면 됩니다. 일단 리더보드 스크립트 들어와서 일단 복잡한 부분들 다 지우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저장 시도한 것 같은데, 참고로 이렇게 대충 저장하면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바로 데이터 다 날아갑니다. 괜히 사람들이 데이터 저장 모듈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만든 분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쓰면 위험해요. 아무튼 그래서 복잡한 부분 다 지우면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 게임에 플레이어 목록에 플레이어가 새로 들어왔을 때 보통은 여기를 플레이어라고 씁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은 줄여가지고 PLR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처음 서버에 접속했을 때 리더 스탯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보통은 폴더로 만들고요. 옛날에는 인트 밸류 많이 쓰긴 했는데 최근에는 폴더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리더 스탯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머니를 만들었어요. 그럼 플레이해서 보면 탐색기에, 참고로 여기서 열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즈에 여기 본인 닉네임 있을 거예요. 이게 플레이어 개체입니다. 이 플레이어 개체 안에 폴더가 생겼고 이름이 리더 스탯스, 이 안에 머니가 있습니다. 스크립트의 이 부분에서 여기 머니를 만든 거예요. 머니를 선택하면은 속성이 뜨는데, 참고로 속성도 여기서 열 수 있습니다. 속성이 뜨는데 여기 밸류가 그 값을 나타냅니다. 스크립트에서 0으로 설정해가지고 지금 0이고요. 중지한 다음에 다른 값으로 바꿔볼게요. 다시 플레이해보면, 다시 열어보면 이렇게 밸류가 50으로 되어 있고 리더보드에서도 50으로 표시됩니다. 그럼 리더보드 항목을 추가해 볼게요. 이 머니 부분 전부 다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머니를 전부 다 포인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더보드에 포인트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 추가 가능하고 그리고 한글 이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라색 부분만 한글로 바꿔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영어로 남겨두세요. 어떤 영단어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위에 거랑 겹치지만 않는다면. 리더보드에 들어가는 값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인트 밸류인데 인트는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같은 숫자들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50원, 포인트 50점 이런 식으로 숫자값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때 3.14, 2.5, 1.00 이런 숫자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는 정수만 가능한 겁니다. 소수점 표시도 하고 싶으면 그때는 넘버 밸류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사실 2.195 이런 숫자도 넣을 수 있어요. 숫자 말고 문자를 넣을 때는 스트링 밸류를 씁니다. str 쓰면 바로 자동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나 문자열 같은 걸 넣는데 보통은 그룹 게임들 같은 것에 많이 쓰죠. 뭐 네임을 계급으로 설정하고 밸류를 플레이어 콜론 찍고 L 버튼 오른쪽에 있어요. get role in group 이라는 함수를 쓰고 여기에다가 그룹 아이디를 넣으면 해당 플레이어의 직책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문자열로 표시돼요. 뭐 이런 식으로요. 데이터 저장으로 가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리더보드 데이터라고 검색하면 이건 구버전이고 이건 최신판. 이거 가져와서 쓰면 돼요. 탐색기에 스크립트가 두 개 들어오는데 리더보드랑 데이터 매니저 모듈입니다. 둘 다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라는 곳 안에 넣어주세요. 기존 리더보드 스크립트는 제거하겠습니다. 리더보드 스크립트는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리더보드 스크립트 열어보면 리더보드 부분을 여기 표시해놨습니다. 아까 만든 부분 가져오다 스크립트 다시 부활시켜 아까 만든 부분 여기까지만 가져오면 됩니다. 리더 스탯스 부분은 있으니까 머니까지만 가져와서 리더보드 부분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해야 되는 밸류 부분은 아래쪽에 불러온 데이터 설정하는 부분에다가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예시들이 된 것처럼 kills.value는 data.kills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money.value는 data.money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는 안 가져오는 이유가 이거 그룹 랭크는 따로 데이터 저장된 있는 게 아니라 로블록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게임에서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는 설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시는 많으면 좋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둘게요. 이거는 그냥 PP라는 이름을 더 봅시다.
보라색도 PP. 이 검정색 부분이 스크립트에서 읽을 때 이름이고 보라색 부분이 실제 게임에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이거 구분해 두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pp.value도 아래쪽에서 설정하겠습니다. pp.value는 data.pp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데이터 업데이트 저장하는 부분, 여기 예시에 쓰인 것처럼 여기에 이름.changedConnect 식으로 쓰인 부분 있죠? 이거 본인 걸로 이름 교체해줍니다. kids.kids로 되어 있으니까 money.money로 교체해주고 pp.pp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혹시 다른 항목들이 더 있으면 이 end까지 세 줄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여기랑 여기 이름 교체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데이터 매니저 모드 들어가서 메뉴에 데이터 템플릿, 여기 안에도 똑같이 아까 그 이름들 그대로 money 넣고 pp 넣고 이름 오른쪽에 바로 등호를 적어준 다음에 여기다가는 기본값을 적으면 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설정했던 값이 50이었죠 pp는 100으로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해버렸는데 기본값 바로 옆에는 세미콜론이라는 걸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L버튼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알아서 입력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정이 끝났습니다. 리더보드 부분 설정하고 불러온 데이터 설정하는 부분에 저장할 값들 이름 적어넣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저장 부분에도 이름 두 개씩 적어넣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템플릿에 기본값 적고, 이렇게 진짜 복잡한데 이렇게 해야지 데이터가 안 날아가요.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끝냈습니다. 스크립트 원리 약간 알려드리자면 값이 changed, 그러니까 값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300초마다 자동 저장을 해요. 시간 바꿀 수 있고요. 플레이어가 나갈 때 저장은 모듈에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보드 스크립트에는 없습니다. 한번 데이터 저장 시작되면은 템플릿 내용은 바꾸면 안 되거든요.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리더보드 내용을 하나 추가했다, 얘 이름은 예를 들면은 AA야, 진짜 추가하고 싶지 않았는데 추가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추가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똑같이 추가합니다. pp.value 밑에다가 aa.value는 data.aa, 그리고 .changed 부분도 aa.changed.aa. 템플릿에도 똑같이 일단은 적어줘요. AA는 뭐야, 뭐 기본값 아무거나 있겠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잊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줘야 되는 게 리더보드 스크립트에서 불러온 데이터 설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data.aa 뒤에다가 or이라고 적고 데이터 매니저에서 템플릿에 적어놨던 이 기본값을 여기에도 적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한 경우에 기본값을 리더보드 스크립트에서 따로 설정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리더보드 항목이 중간에 추가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까지 끝!